샬리 시원스쿨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. 오늘의 단어는요. 뿌찌입니다. 저희 뿌찌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뭐 뿌찌 성형이라고 할 때도 들어보셨고 뭐 뿌찌 체리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단어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. 사실 이 단어가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인데 정확한 발음은요. 뿌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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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찌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뿌찌 성형이라는 게 작게 작게 조금씩 고치는 거잖아요. 아, 그래서 뿌찌라는 단어가 쓰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의 진이었습니다. 차오!